자, 이사주는 미스터 트롯 선을 한 영탁이 사주입니다. 임영웅이가 진을 하고 영탁이가 뭐 선을 했어요. 사주는 개해정사의 신축인데 시간은 이사주는 몰라도 됩니다. 시간은 크게 이사주를 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를 억지로 맞춰 넣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비워 넣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를 비워 놨어요. 이사주는 신금이 4월에 태어나가지고 정화가 투관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이 정화가 편관인데 편관이 자기 12 운성의 제왕지에 통근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편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여름이에요. 뜨거운 여름인데 이 편관격인데 편관격에서 이 편관이 대단히 강하고 강하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편관격에 지금 이사주는 이 식신이 용신이에요. 식신이 용신이고 이사주는 격궁용신도 되고 그 다음에 조후용신도 겸하고 있다. 이 사주에서 격궁용신과 조후용신이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예요. 근데 격궁용신과 조후용신이 다르게 가면 더워 죽겠는데 조우를 따르자니 격궁용신과 충돌하고 추워 죽겠는데 조우를 따르자니 또 격궁용신과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생이 항상 갈등에 쌓인다 휩싸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편관격 사주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사주 이사주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우리가 편관격을 가지고 이제 먼저 우리가 일단 성격 때문이냐 합격 때문이냐를 이제 일단 따져봐야 돼요. 편관격은 첫째는 가장 먼저 치용하는 게 식신을 치용한다. 자, 이거는 제살하는 개념입니다. 제살이란 말은 뭐냐? 편관은 정관하고 달라가지고 둘 다 일간을 극하는 건 맞는데 정관하고 달라가지고 편관은 일방적으로 일간을 두들겨 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관은 일간을 두들겨 펴는 개념이 아니고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질서 유지와 행동 방향을 법과 질서에 맞게끔 움직이게 하는 정당한 통제인데 비해서 편관은 아주 부적절한 통제입니다. 일종의 조폭이 나라에서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지 않고 통행세를 받아먹는다든가 또 자리세를 받아먹는다든가 이와 같은 횡포를 부리는 것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편관이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편관이 격이 되는 것은 일간을 두들겨 펴는 것을 막아주는 식신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제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일간을 보호 일간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상관도 용신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살이고 일간의 보호인데 식신과 편관은 음양이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압하지만 상관과 식신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식신 제살보다는 조금 확실한 제압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관을 용신한다. 자, 세 번째는 인성을 용신하는데 편관의 힘을 빼오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이걸 갖다가 살인 상생이라고 해요. 살강인이 서로 상생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조건은 살인 상생에 있어서는 항상 조건이 뒤따릅니다. 조건은 첫째는 식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성격.
식상이 없는 경우는 일간,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강하든 인성이 강하든 둘 중 하나가 균형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 성격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합살. 합살사주인데 합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양인합살. 양인합살이 있고 이거는 이 양간이에요. 양일간은 양인합살이 돼요. 두 번째는 상간합살. 이거는 음일간에 해당이 되겠다. 양일간은 급제합. 양일간은 급제하고 편간이 합을 하고 음일간은 상간하고 편간이 합을 합니다. 그래서 편간은 항상 흉신끼리 합을 해. 흉신끼리 이렇게 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자약살인데 편간이 격이 됐으나 편간이 약하고 누구나 인성간이 있어가지고 편간의 힘을 너무 빼나가면 편간을 도우는 재성을 재생살 시켜서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편간도 너무 무력화시키면 안됩니다. 편간도 써먹으려고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력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편간을 도우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흉격들은 약한 걸 도우는 게 좋은 운이에요. 항상 흉격들은. 자, 여섯 번째는 동주양인. 자, 동주양인은 일간이 양인이야. 일간이 양인이 되는 게 임자, 무오, 병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럴 때는 요 아로 용신이 이렇게 연결 있으면 여기서 지지에서 삼합에서 여기서 신금이 있거나 신토가 있거나 해서 합을 좀 이루어줘야 되고 이 오화도 옆에 임목이 있거나 술토가 있거나 해가지고 이 오화를 강화시켜줄 때 그때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편간이 일간을 두들겨 패러 오지만 일간의 힘으로 대항한다 이런 의미로 동중양민을 써요. 자, 일곱 번째는 관사 혼잡일 경우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편간격에서는 편간을 남기도 괜찮고 정간을 남기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간격에서는 정간을 남겨야 됩니다. 격이 정간격이면 편간을 남기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합살 유관이나 그 다음에 거살 유관 살을 합하고 증거를 남기거나 그 다음에 편간을 날리고 증거를 남기거나 이런 방법 그 다음에 합관유살 유살 이것도 돼요. 또 그관유살 이것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사 혼잡일 경우는 또 혼잡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 사주는 또 식신이 제사났다. 그래서 일간을 보호한다. 그래서 식신 제사난 사주가 제가 지난번에 통변한 사람들 중에 정세균 현 총리도 식신 제사 사주예요. 그리고 식신 제사 사주들이 큰 인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주는 이 식신이 조용신도 되고 격궁용신도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1번 첫바다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운론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사주에서 그러면 음악적 재질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식신에서 나타납니다. 식신. 식신 상관 인성은 예술, 문학,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면서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식신. 식신은 음악, 미술, 예능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됐다. 그래서 이사주는 예능에서 음악적 재능은 바로 여기 식신에서 나타난다. 식신이 여기 보면 식신이 자기 12운성의 제왕지에 통근했어요. 편관도 12운성의 자기 제왕지에 통근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월지로 놓고 보면 그 살 유관인데 이게 사회 축을 때려가지고 유관이 그 살 유관에는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사주는 그냥 편관격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공망은 진사 공망인데, 예. 뭐, 정인이 공망 맞았어요. 정인이 맞았습니다. 이사주에서는 정인이 공망 맞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간이 사화에 통원했어요. 그 다음에 축토에 통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도 뭐, 아주 약하지는 않는데, 일간 좀 약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 제사라는 사주는 아무리 신약해도 종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그 자체가 그냥 성격이에요. 제사라는 그 자체가 성격이다. 자, 또, 이 사주가 돌아가는 사람 중에 이 사주하고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국가스텐 하연우 사주가 이 사주와 비슷한 양상을 띈다. 예, 하연우 사주도 예전에 제가 그 통변해 준 적이 있어요. 예, 하연우 사주 국가스텐 복면강에서 그 뭐 오승인가 했잖아요. 오승인가 했는데 그 국가스텐 하연우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예, 신류에 기의 정미 계묘예요. 자, 이사주는 예, 이제 지금 영탁 사주는 신금이 일간이고 예, 하연우 사주는 정화가 일간이에요. 자, 정화가 일간인데 이 편간이 해월에 편간이 태어나서 계수가 자기 제왕지에 통관하면서 계수가 편간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편간을 누가 제사해 주느냐? 이 식신이 제사했다. 그래서 식신 제사를 사줍니다. 자, 식신 제사를 하는데 이 편간에 식신이 나타나는데 재성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재성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경우가 월간에 있지 않으면 돼요. 월간에 이 신금하고 기토가 위치가 바뀌었다면 이 사주는 완전 파격이에요. 왜? 자, 식신이 재성을 정하고 재성이 살을 정하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되는데 월간이 재성에만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식신 재산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도 역시 식신 재산을 하는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뭘 쓰느냐? 용신이 기토식신이에요. 기토식신입니다. 또 이 사주는 이제 인성도 대단히 강하긴 해요. 보세요. 해명이 목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성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이 재성이 사실은 좀 깨고 있다. 유금이 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식신제사라는 사주들은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고 또 큰 인물들 중에 식신제사라는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조다. 이게. 비슷한 구조. 자, 그래서 이제 영탁의 사주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본다면, 자, 을묘 갑인 이때는 이거 재성이 들어와서 재생사를 하고 있어요. 재생사를 해도 결론적으로 계수가 편간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 자, 근데, 내가 보니까 25살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가수 데뷔. 지금 38인데, 그러면 갑 때문에 데뷔한 거예요. 갑 때문에 데뷔해도 된다. 아. 편간이 약하면 편간을 도우는 운이 좋습니다. 자, 식신이 약하면 식신을 도우는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식신도 강하고 편간도 강하면 또 식신운은 좋지 않아요. 그건 확인사살.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이 경우는 편간을 도우는 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때 데뷔를 했는데, 31살에, 투수가수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임목이 들어오면서 인사형을 만든다, 이거 인사형은, 인호술이라는 삼합의 힘과 사음이라는 방국의 힘이 충돌하면서, 화의 힘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게 인사형인데, 여기서는 인사가, 이 형이 이제 4월달이니까 덥잖아요. 더울 때이기 때문에 행사기 작용은 좀 해요. 하는데, 여기서 해수가, 천만다행으로 해수가 이게 더위를 식혀주고 있는 이런 구조라, 네? 구조라서, 크게 인사행사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시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본인이 일반 가수에서 아 내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이 형살 때문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개수운이 왔어요. 개수운이 왔는데 자 여기서는 또다시 정화를 또다시 치고 있어요. 여기 갖다가 확인사살. 자 이와 같이 확인사살하는 운은 편관이 대단히 강하지 않으면 이런 운은 썩 좋은 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변수인데 제가 볼 때는 이때도 영탁이가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축토병을 내려보니까 이제 확인사살이 끝나고 대신 일간도 통근처가 만들어지고 용신의 통근처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좋은 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37부터 축대운으로 내려오면서 괜찮은 운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괜찮은 운으로 이미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38세 자, 경자년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경자년은 일간이 급제가 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간이 이럴 때는 편관을 용신할 때는 일간이 강할수록 더 좋다. 그래서 급제가 왔고 천간으로 왔고 지지에서는 또 이 용신이 자기 근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놈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수대운은 정화하고 임수화의 관계는 또다시 오행상으로는 수국화 하지만 정화와 임수의 관계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화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넘어갈 것이다. 이때 확인사살이 안 되고 이때는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자 해자축으로 와서 이제 이런 운은 이 용신이 더 강해지는 운으로 지지로 통근해서 들어오는 운이니까 괜찮은 운으로 봐야 됩니다. 자 신금, 신의 경술 이와 같은 운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금일주들이 대단히 예민해요. 신금일주들이 대단히 예민한데 특히 더 예민한 사람들은 신금일주가 5월달에 태어난 사람이 아주 예민합니다. 4월달보다 5월달 이때 태어난 사람이 아주 예민한데 신금일주는 사주원 구성상에 수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불안 초조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염탄 사주는 이 개수 해수가 이와 같이 더위를 식히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금일관들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민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는 다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자, 72살에 들어가면 기토가 들어와서 개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개수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제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 지워버렸네요. 자, 인성을 연신할 때 인성을 연구할 때 살인 상생된다 그래서 살인 상생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쓴다. 무조건 성격된다. 자 인성이 들어왔는데 식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무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안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좋은 운만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명인생은 이 자수가 도화인데, 자수가 도화면 계수도 도화예요. 자, 계수가 도화, 계수가 이 자수 계수가 있으면 해수도 도화예요. 그래서 자주는 이게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도화. 그래서 아마 여성 팬들이 이 영탁이를 대단히 좋아할 것이다. 아, 도화살. 연예인들은 도화살이 있는 것이 인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사주, 이 재산하는 사주, 참 좋은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영탁이도 앞으로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수의 반열에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